지난 이야기. 19세기 말 처음 등장한 기관총은 1차 세계대전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전쟁의 양상을 바꿔놓았다. 2차 세계대전에서는 히틀러의 전기톱이라 불린 MG-42가 새롭게 선보이며 연합군의 공포의 대상이 됐다. 이후 기관총은 지상전의 주역으로 등극하면서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게 되는데, 현대 전쟁에서 기관총의 주요 활약상과 한국형 기관총의 미래 청사진은 무엇인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현대 지상전의 패러다임을 바꾼 기관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지난 시간 저희는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기관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MG-42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MG-42는 대한민국에서 바라볼 때는 그저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웠던 기관총이지만, 이 MG-42의 영향을 받은 이 기관총은 엄청나게 대한민국에 영향을 끼쳤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M60 기관총인데요.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다목적 기관총인 MG-42를 운영을 했는데, 그럼 미군이 아무리 승전국이지만 좋은 무기체계 금방 배워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미군이 왜 그렇게 한참 시간이 걸린 다음에 M60이라는 기관총을, 그러니까 다목적 기관총을 채용을 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MG-42를 보고 그대로 습득해서 쓴 게 아니라 꽤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M60이 탄생을 하게 됐군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유는 제 생각에는 승전국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자신이 전쟁을 수행하던 방식을 그렇게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당시의 미군 군대의 보병 전투 방식은 독일군과 다릅니다. 독일군은 기관총을 위주로 화력을 투사하는 반면에 미군은 군대를 화력팀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기동과 사격을 반복하면서 적을 섬멸하는 방식을 쓰는 거죠. 즉, 경기관총이 있으면서 보병들하고 빠른 기동을 하면서 화력을 투사해야 되는 거죠. 다목적 기관총도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무겁고 다루기 힘들고 탄 소비가 많았던 화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미군의 분대 전투 사상은 어디까지 간다? 한국 전쟁까지 쭉 지속됩니다. 네. 한국 전쟁에서 처음에 개입을 한 뒤에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중공군의 인해 전술을 만나죠. 그러면서 당시에 미군이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운영했던 군대 지원하기 개념의 BAR은 아무래도 장탄수도 부족하고, 네, 그리고 연사 능력이 떨어지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뒤에 그러면 우리의 군대 전투 개념은 해치지 않으면서도 다목적 기관총 역할을 하면서 많은 탄을 사용하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운용할 수 있는 총기가 뭐가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에서 개발이 시작된 게 바로 M60 기관총이죠. 그러니까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아쉬운 면이요. 만약에 MG-42를 보고 야, 이거는 우리가 빨리 도입해야겠다라고 만약에 개발이 이루어져서 한국전쟁 때 MG-42 같은 기관총이 우리나라 방어군에게 있었다면 중공군은 정말 끔찍한 지옥을 경험하게 됐을 텐데요. 심지어는 당시에 미 국방 예산 가운데 지상군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조차 사실은 꺼렸습니다. 예, 그 당시에 사람들 생각은 전부 핵무기에 고착이 돼 있었던 거죠. 생각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미 국방 예산의 넘버원, 투, 쓰리가 핵폭탄, B-29, VT-신관. 그렇습니다. 보병용은 아예 없었네요. 그렇게 해서 M60 기관총이 개발이 됐는데 군대 전투에 대한 사상은 변함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MG-42를 그대로 카피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요? 너무 많은 탄수를 소비해야 되고, MG-42는 운영하려면 탄약수, 사수, 그리고 또 한 명, 세 명이 최소한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M60은 BAR 같으면서도 발사 속도는 MG-42보다 좀 느리고, 그리고 연속적인 사격이 가능한 총기, 서서도 쏠 수 있고 이 낮은 자세에서도 사격이 가능한 그런 총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좋은 MG-42가 좋은 총기니까 이걸 그냥 카피해 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미군은 또 다른 독일군 총을
이제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FG-42라는 총인데요. FG-42의 가스 작동식을 참고하고 발사 속도를 1000발이 안 넘어가게, 그러니까 500에서 600발 정도로 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대를 따라서 우리 화력팀을 따라서 기동하면서 사격을 해야 되니까 서서도 쏠 수 있고 앉아서도 쏠 수 있고 누워서도 쏠 수 있는 그런 총기를 개발을 계속 지속하게 되는 거죠. 개발하는 개발사도 좀 사연이 많은데, 처음에 이 MG-60이 나오면서 제일 먼저 나온 불만 중에 하나가 총열 교환하는 게 쉽지 않다 였습니다. 일단은 총열이 이 양각대와 그리고 가스 튜브가 같이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비 총열을 꼭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저 발사를 한 다음에 총열을 교환할 때쯤은 총열은 정말 불타는 쇠막대입니다. 시뻘게 져 있죠. 그거를 손으로 잡으면 그 손은 이제 한동안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한동안이 아니라 영원히 못 쓸 수 있습니다. 가능도 합니다. 네. 예, 어떻게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성면 장갑이 꼭 필요했던 거죠. 네. 예, 여러분들 뜨거운 후라이팬 잡는 거 이거 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를 떼어내고 다시 장착을, 새로운 총열을 전투에서 장착하는 게 굉장히 걸고 쳤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군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BAR처럼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 기관총이라고 만들어낸 게 바로 M60의 탄생이죠. 초기에 만들어진 초도 물량의 M60, 그리고 베트남전 초반에 쓰였던 M60은 굉장히 준수한 다목적 기관총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지속이 되면서 부품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전쟁터에서 최대한 임기 방편으로 총기를 유지하다 보니까 악평이 생기게 됩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야, 이 총 왜 이래? 이거 새로운 총이라고 해서 좋을 줄 알았는데 이 총은 별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다 뜯어보면 유지 보수가 잘못됐던지 아니면은 좋지 않은 부품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AS된 제품이었어요. 관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관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사실 제가 이제 취미생활로 이제 총기에 관련된 영상들도 이제 가끔 이제 제 거에 올리고 막 이러는데, 네, 너튜브에서 M60을 사용하셨던 분들이 얘는 기름칠하고 잘만 닦아주면 지금도 발사가 잘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도 사실 M60을 쓰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있죠? 예, 많죠. 뭐 전차 부대도 사용을 하고 일부 헬기 부대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이제는 후속 기종으로 점점 네. 바뀌고 있죠. 근데 저는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M60 네. 별명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예. M60의 별명은 돼지입니다. 예. 돼지에서 이게 여러 설이 있어요. 아니, 딱 봐도 돼지가 아닌데 왜 돼지라고 그러죠? 저게 이렇게 많이 먹구나, 탄. 사진으로 보면 돼지 같지 않은데 앞에서 딱 보면 돼지 같이 느껴집니다. 예, 약간 좀 통통하고 모양 때문에요? 예, 통통하고 크고요. 근데 민철 씨 말도 일리가 있어요. 탄을 많이 먹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보기에 둥둥하고 좀 뚱뚱해서 돼지라고 불린다는 설도 있는 반면에 저게 워낙에 좀 무겁고 예비탄을 가지고 다니면 힘들어서 게다가 미 해병대 같은 경우에 처음에 M60이 지급되고 그 기관총 사수 같은 경우엔 M60과 M14를 같이 가지고 다녀야 됐어요. 베트남 전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돼지처럼 끙끙 앓았던 거예요. 아~ 그래서 돼지라는 설이 있다라는 그런 설들이 있었습니다. 동물 중에. 군생을 하면서 M60을 다뤄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M60과 K3 기관총의 위력 측면에서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M60은 7.62mm 탄을 쓰지 않습니까? K3 기관총은 5.56mm 탄이죠. 우리가 통상 기관총이라 하면 이제 적을 살상하는 것만 통상 주목하기 쉬운데, 기관총은 기본적으로 적을 살상하는 목적뿐만 아니고 분대가 기동과 그다음에 각개약진 이런 과정에서 적의 소총수들이 고개를 들고 조준사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일명 제압사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5.56mm 탄이 자기 앞에서 탁탁탁 이렇게 탄착이 되는가 하고 7.62mm 탄이 자기 앞에서 떨어지고 주변에서 탄착이 되는가 하고 전혀 다르죠. 다르죠. 다릅니다. 5.56mm는 약간 픽픽픽 이런 느낌이면 그렇습니다. 7.62mm는 퍽퍽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느끼는 그 위력은 한 두세 배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격을 해보고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7.62mm 탄을 사용하는 60이 K3 기관총에 비해 훨씬 위력이 있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 통상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게 사실은 흐려 있는 거죠. 10.432kg이거든요. 그러니까 17kg이 조금 넘고 K3는 이제 6.8kg밖에 안 돼요. 4kg 차이 나죠. 엄청나죠. 이 4kg은 각계병사한테 가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럼요. 예. 영국군 소총 무게가 K3 무게하고 비슷해요. 네. 그 정도로 K3는 경량화가 성공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사들 이제 솔직한 이렇게 후기를 남기거나 이제 훈련장에 가서 병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행군을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기관총 무게를 크게 못 느낍니다. 네. 근데 이게 10kg 가고 20kg 가고 50kg 가고 100kg 가면 이게 무게가 5배, 10배로 늘어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같이 생도 시절에는 같이 M60을 직접 메고 유격 훈련도 받아보고 다 해봤습니다. 네. 한 일주일 정도 산악 행군을 막 하면요. 이게 이제 얼마나 무겁습니까? 산악을 그렇죠. 그 기관총을 메고 가다 보면. 근데 요즘에는 K3도 7mm 버전도 나오고 사용할 수가 있고 제가 또 써보지 않았습니까? 네. 7mm 버전. 붉은 벽돌에다가 쓰면요. 벽돌 왜 붉은 담벼락 뒤에 있으면 네. 안전할 것 같죠? 네. K3 7mm 버전 같은 경우 쓰면요. 네. 벽돌이 다 퍽퍽 터져나가요. 엄청난 위력을 또 자랑을 합니다. 네, 근데 기관총은 또 어디에 진지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된 저희 선친께서 6.25 참전 경험을 말씀해 주신 게 생각이 납니다. 네. 통상 6.25 때 보면은 충분히 훈련을 받지 못한 신병들이 전선에 막 배치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도 채 훈련 받지 못하고 바로 전선에 배치가 되죠. 그러면은 통상 절반 이상이 첫 번째 전투에서 다치거나 전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그 유능한 고참 병사로부터 트레이닝을 전투 현장에서 받는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전투에서 생존하게 되고 그다음부터 이제 고참 병사가 되고 아주 노련한 병사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고참병이 통상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럽니다. 야, 무조건 내 뒤만 따라다녀. 그리고 이제 고참 병사를 뒤에서 신병이 쫓아가면서 보다 보면은 고참 병사 가르치는 거죠. 야, 저기 보이지? 저기는 분명히 기관총이 있을 거야. 그리고 기관총이 저기서 쏘면은 요쪽으로 가면은 사각지대야. 피할 수 있어.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은 저 기관총에서 바로 맞는 거야. 이제 현장에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같이 각개약진을 하는 거죠. 여기서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은 동일한 무기체계 성능이 어느 지역에서 위치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효과의 차이가 그러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범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척방 사격, 교차 사격이 가능하도록 기관총 진지를 배치하라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지형에 보면 통상 이제 조그마한 구렁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돌무더기, 뭐 무덤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기관총이 모두 다 앞쪽을 보고 이렇게 배치를 해서 사격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요 뒤쪽은 사격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뒤쪽을 기관총으로 사격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양쪽에 배치해서 측면으로 사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척방 사격, 교차 사격. 그래서 기관총을 배치할 때는 항상 정면으로 사격하는 것보다는 양 척방에 배치해서 교차 사격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사각 지역을 최소화하라. 이 원칙이 교차 사격, 척방 사격. 영권님 아버님이 6.25 참전 용사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아드님도 있으세요? 저요? 네. 예, 저는 딸들입니다. 만약에 아드님이 계셨으면 군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네, 뭐 당연히 저희는 사실 이제 병역 명문가의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위 선대. 네, 이제 저희 부친 뭐 그다음에 저희 형제간 또 조카들도 다 현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역 명문가로 선정이 돼서 보훈처로부터 이렇게 그런 것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병역 명문가 조건이 3대에 걸쳐서 현역 복무를 해야 병역 명문가 조건이 됩니다. 기본적인 조건이. 그렇습니다. 꼭 장군이 될 필요는 없군요.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M60이 지금도 사용되는 곳이 있는데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야 저거 나 군생활할 때 쓰던 걸 아직도 쓴단 말이야?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무기체계에 돈을 들이는 미국도 100년 넘게 사용하는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주인공은 M2 중기관총입니다. 59경 중기관총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처음의 시작은 사실은 1차 세계대전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주 획기적인 무기체계가 하나가 나왔죠. 뭘까요?
1차 세계대전. 예, 1차 세계대전 당시. 효과적인 무기체계. 그 전에는 땅과 바다가 이 전쟁의 배경이었다면 이제 아, 전투기요? 예, 전투기뿐만 아니라 뭐 폭격기 이런 네네. 적의 항공기를 쉽게 격추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 전에 기관총들은 대부분 소총수의 소총탄과 거의 동일한 위력을 가진 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즉 임마살상용으로 적합한 탄이라는 거지. 그렇죠. 하늘에 떠다니는 큰 비행기를 쉽게 무력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죠. 보통 하늘에서 비행하는 비행기는 3차원적인 기동을 하죠. 네. 그 비행기를 쫓아가는 저 역시 3차원적인 기동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비행기의 중요한 부분을 맞춰야 되면 일반적인 임마살상용 탄으로는 아주 효과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웬만한 비행기들은 총알을 맞더라도 그냥 계속 비행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네. 그러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적의 항공기를 무력할 수 있는 그런 총기와 탄이 없을까라는 네. 고민에서 처음 나온 게 바로 이 M2 중기관 총입니다. 엄청 크다. 예. 처음에는 미군에서 먼저 움직임이 있었어요. 미군에서 전설적인 총기 개발자인 존 브라우닝에게 새로운 기관총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탄을 처음에 써야 될지라는 고민이 많았어요.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총은 탄이 없으면 복잡한 금속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합한 탄을 사용한 총기를 개발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그는 그래서 새로운 59경 탄에 주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탄을 이제 개발을 해서 M1921이라는 이 총기 명칭으로 초기형을 개발을 합니다. M2 중기관총의 역사를 M1921부터 계산을 하면은 100년이 넘어가고요. 네. M2라는 제식명으로 계산을 하면 100년이 안 돼요, 사실은. 아. 처음에는 순행식으로 개발이 됐는데 순행식으로 하니까 무거워졌죠. 무겁고 약간 좀 이 둔중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 총의 발사 속도와 특징이라면 굳이 순행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몇 가지의 문제점을 수정을 해서 공랭식으로 개선을 할 모델이 1933년도에 M2 중기관총이라는 이름으로 제식화가 됩니다. 90년 딱 됐네요. 쇼트 리콜 방식의 이 총은 중량이 38kg입니다. 병사 혼자서, 그러니까 혼자 운영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 총기를 옮겨보시면은 정말 다행히 총열이 분해가 되거든요. 아. 총열을 분해하지 않으면 혼자서 이동시키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 하지만 할 수는 있다. 아, 저희는 가능합니다. 쌀한포대 예. 80kg이기 때문에. 예. 근데 문제가 저 총을 사격을 하려면 삼각대가 있어야 됩니다. 아. 삼각대도 무게가 상당하죠. 그러면 무겁기만 하지 뭐 좋진 않진 않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유효 사거리가 1800m에 달합니다. 오. 항공기용으로 개발됐지만 항공기용으로 쓰기 적합한 기관총이면 뭐다? 육지에서도 바다에서도 쓸만한 기관총이다. 쓸 수야 있죠. 근데 너무 과해서 문제인 거죠. 처음에는 그런 의견도 많았다고 네네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 파워가 센 탄을 사용하는 총기의 효시는 M2가 아니었어요. 오. 전차가 나오고 전차를 잡기 위한 총기들이 개발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대전차 소총이 아주 일찍부터 개발이 되긴 했습니다. 그 총들도 파워가 센 탄을 사용을 했지만 반동을 효과적으로 잡아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연속해서 탄을 사용을 할 수는 없었겠죠. 네. 그런데 이제 59경이 되니까 그게 가능해졌고 처음에는 공중에서 쓰는 걸 육상에서 쏘려면 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너무 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적이 장갑차를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강력한 방어진지 뒤에 있으니까 관통력이 센 이런 총이 필요하게 된 거죠. 아, 그럼 중기관총은 원래는 하늘에 있는 전투기나 폭격기를 잡으려고 만들어졌지만 사용해봤더니 지대지도 충분하다. 그래서 지대지, 지대공을 모두 사용하게 됐군요.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까지는 그런 기록이 별로 없지만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의 기록을 보면 저격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저 중기관총으로 저격을 했다고요? 이 59경 중기관총이 단발사격이 또 가능해요. 오. 그래서 원거리 1000m 이상을 저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죠. 단발로 사격을 하면 그 스코프만 장착을 하면 원거리 저격이 가능해서 실제로 한국전쟁 그리고 월남전 때
저격에 성공한 그런 기록이 전사에 기록돼 있습니다. 지금 저격용총이 두 가지로 지금 네.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인 저격총, 대인 저격총이 네, 있고요. 네. 대물 저격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인 저격총은 7.62mm를 사용하고 네. 대물 저격총은 저 M2와 똑같은 12.7mm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대물 저격총은 뭐 1.8km까지 나가기 때문에 뭐 만약에 저게 스나이퍼, 저격수가 벽 뒤에 숨어 있어도 저거는 바로 벽을 뚫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라크 전쟁에서 벽 뒤에 숨어 있는 저격수를 저걸로 대물 저격총으로 쏴서 벽 뒤에 있는 숨어 있는 저격병을 바로 살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는 목적은 저런 걸 이제 그 대물 저격총을 별도로 휴대할 수 있도록 해서 침투에 들어가는 거죠. 저게 저 중심 지역으로 들어가서 네. 예를 들어서 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미사일 발사. 네. 미사일 발사. 할 수 있는 그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발견하게 되면 그걸 이제 한 1.8km에서 저격을 하게 되면은 그 차량 자체는 파괴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미사일에 뭐 추진제가 담겨 있는 그 부분을 구멍을 내거나 네. 파괴하면은 미사일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못 나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물 저격총을 현재는 이제 특수부대들도 대물 저격총까지 휴대해서 적의 중심 지역에 들어가서 작전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하고 있죠. 그 영화에서 보던 열화상이나 소리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벽 뒤나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체계는 지금도 슬슬 보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저 대물 저격총을 사용해서 두 개가 시너지를 발휘하면 엄청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다시 이 M2로 들어가면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지 오래된 총이면 이제는 별로 안 쓰이지 않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최초로 채용했던 미군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100개국 이상에서 와. 라이센스 생산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도입을 해서 아직도 현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변형들은 있습니다. 뭐 총열을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는 모델 그리고 서로 다 자국에서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군이라고 이 딱 제안을 하자면 K6라는 제식명으로 지금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죠. 자, M2 기관총이 활약한 전쟁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2차 세계대전은 물론이고요. 한국전쟁, 베트남전, 포클랜드전, 1, 2차 골프전, 테러와의 전쟁은 물론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이고 있어요. 아니, 이거 뭐 월드워 이후에 현대전은 다 쓰였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사실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중기관총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예, 예. 그럼 혹시 저 소련 쪽, 러시아 쪽 이쪽에 혹시 이 중기관총이 있어요? 예, 이 무기체계라는 게 누구 하나가 잘 써먹기 시작하면 다른 쪽도 그랑 비슷한 무기체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겠죠? 그런 그게 어떻게 보면 법칙인데 소련도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데시크라는 12.7mm 기관총을 만들었죠. 처음에는 DP 기관총 방식에 이 드럼 탄창을 채용을 했는데요. DP 기관총을 운영해 봤던 구 소련군 병사들을 인터뷰해 보면 뭐가 제일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럼 탄창 이야기를 합니다. 드럼 탄창을. 드럼 탄창이 고장이 좀 잘 나죠. 그렇죠. 그거를 더 큰 구경에 탄을 넣었으니 얼마나 더 문제가 터졌겠습니까? 그 이후에 아 이건 안 되겠다 해서 탄띠 급탄 방식으로 이제 바꿔서 개선을 했습니다. 1939년에 제식으로 채택이 돼서 2차 세계대전을 맞이를 해서 소련 및 동북권 국가들에게 이 국가들의 제식 중기관총으로 널리 사용이 됐고요. 1970년 후계 기종인 NSB는 1971년도에 제식화가 됐고 지금까지 동북권을 대표하는 중기관총으로 널리 사용이 되고 있고요. 중량이 25kg입니다. 그러니까 데시크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벼워졌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가벼워요. 예, 왜냐하면 NSB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개발을 했을 때 가장 중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총기 자체의 이 경량화 플러스 삼각대의 경량화였습니다. 그리고 분당 발사 속도는 700에서 800발 정도. 그리고 유효 사거리는 1500에서 2000m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NSB 그리고 NSBT 이 중기관총은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맥심 기관총이 또 사용이 됐다고요.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뭐 따지고 보면 맥심 기관총이 개발된 해로 따지면 뭐 130년이 그렇죠. 더 지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서 발견되는 맥심 기관총 모델은
M1910입니다. 그러니까 1910년도형 맥신 기관총이 발견되고 있는 거죠. 100년도 넘은 총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맥신 기관총이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발견되는가 이런 측면을 살펴보면은 과거에 소련 또 과거의 냉전 시절의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동원 체제의 군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련은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평상시에는 340만 정도의 병력을 유지하다가 전쟁이 발발하면 500만을 동원합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840만. 네. 840만의 병력을 전시에 운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축 장비가 평상시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인터넷에 공개된 우크라이나 의회 그 감사 보고서에 보면 2012년도에 우크라이나가 M1920 맥심 기관총을 3만 5천 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전이 끝나면서 사실 도태를 시켰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 당시에 우크라이나 일부 이제 제3세계 국가에 뭐 구형 무기를 팔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처분을 못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3만 5천 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일부 이제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 반군이 무기고를 털어서 활용하기도 하고 또 우크라이나 군 입장에서는 지금 병력은 있는데 무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인원들한테 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영상을 보면은 뭐 심지어는 맥신 기관총을 쌍열로 붙여서 운용하기도 하고 광학 조준경을 붙여서 운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만큼 신뢰도가 아직까지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볼 수 필요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맥신 기관총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중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나 돈바스 친러 반군들은 방어가 주 작전 형태죠. 그러니까 방어 작전에서는 중량이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고정해서 사용하니까. 두 번째는 맥신 기관총이 순행식이지 않습니까? 현대 기관총은 다 공랭식입니다. 네네. 그러면 순행식의 가장 큰 장점은 지속 사격이죠. 총열 안 갈아도 된다. 총열 안 갈아도 되죠. 그러니까 방어 작전에서 그 다음에 순행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인 성능에서는 큰 제한상이 없는 겁니다. 아주 효과적인 무기인데요. 네. 지금 현재 서로 이제 뭐 무기가 많이 제한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무기를 꺼내서 사용하는 형태가 되고 기본적으로 목적 달성이 중요한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맥심 기관총이 주력은 아니잖아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관총 하나씩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양측 모두에서 사용하는 다목적 기관총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그분이 개발한 총입니다. 그분이요? AK를 개발한 바로 그 칼라시니코프 맞습니다. 예, 미하일 칼라시니코프의 명작 기관총인 PK 계열 기관총을 양측에서 모두 운용 중인데요. 특히 우크라이나는 KT 그리고 KM이라는 명칭의 기관총을 운용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성능 자체는 PK 계열 기관총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성도 거의 흡사하고요. 와, 그리고 딱 보면 총열 가는 손잡이도 그렇고. 이게 무기에 이런 단어를 써서 그런데 저도 밀리터리 쪽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굉장히 디자인이 수려하네요. 예. 실제로 제가 쏴봤을 때 7.62mm 정도의 화력을 가진 기관총 중에 만약에 저거로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어떤 것도 선택해도 되니 네가 하나를 골라가라. 그럼 저는 PK 계열 기관총을 운영을 할 겁니다. 네. 물론 일부 국가에서 만든 PK 기관총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데 네. 뭐 러시아나 아니면은 이 다른 제대로 된 국가에서 만든 PK 기관총은 제가 사격해 본 바 가장 좋은 다목적 기관총 중에 하나였어요. 바로 그런 이유에서 우크라이나 군도 그리고 러시아 군도 지금 현재 전투를 진행할 때 자신들의 다목적 기관총으로 제일 많이 운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현대 소총들도 또 연발 사격이 가능하잖아요. 이 기관총과의 차이는 또 어떤 게 있어요? 맞습니다. 이 어떤 쪽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야 그럼 이것도 기관총 아니야 이런 의견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요새 같은 경우에는 탄알집에 장전되는 탄약의 수도 30발 이상이기 때문에 사격을 하면은 30발이 연발로 우렁 나가니까 야 이건 기관총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제 기준으로 보면 기관총과 일반 소총의 차이는 연속으로 계속 탄을 발사할 수 있는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게 계속 제압을 해줄 수 있는 능력 이게 기관총의 능력인 거죠. 또 하나가 더 있죠. 사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총은 기본적으로 소총보다 총열이 길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약도 구경이 조금 더 굵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사거리가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6.25 한국전쟁을 통해서 저희가 겪었거든요, 필요성을.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관총인데, K3 기관총이 이제 대체가 되는 게 K15 아니겠습니까? 야, 요거 얘기는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조금 뭐 약간 늦은 감이 있죠, 사실은. 네. 진작에 했으면 좋았을 걸 라는 네, 네.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5.56mm 탄을 사용하는 K3 기관총을 대체하는 기관총이 국산 기관총이 나온 거죠. 그래서 K15 기관총이라고 명명이 됐고요. K3 기관총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은 이미 뭐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연사 과정에서의 어떤 기능 장애. 네. 이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오랫동안 지적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K3를 직접 현장에서 다뤄보실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그분들도 이 연사 과정에서 자꾸 걸림 현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문제 제기가 돼 있어 왔죠. 아, 요거를 이제 예전에 계속 사용하셨던 분들은 전체 우리 중대나 대대에서 한두 정에서 세 정 사이가 정상 작동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현재 K3, 신형 K3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다만 지금 군대가 보유하고 있는 K3, 네. 구형구 이 K3들이 문제가 좀 많았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또 한 가지 이제 그럼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요. K3 기관총은 기본적으로 1980년대에 개발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어떤 국방과학기술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했죠, 사실은. 네. 그런 한계가 있었고, 그 이후에 나오고 나서 문제점이 지적돼서 많이 개선이 됐고, 이번에 새로운 이제 기관총을 새로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획기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기관총을 통해서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K15의 가장 큰 이제 장점은 결국은 이제 연사 능력을 획기적으로 이제 그 과정에서 기능 장애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시험 평가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주 연사 능력에 있어서 정말 뭐 더 이상 불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매끄럽게 잘 사격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들리고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신형 기관총을 개발했기 때문에 어떤 유효 사거리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격 발사 속도는 기존의 K3가 700에서 900발이었는데 연사 속도는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700에서 한 1000발까지 사실 늘어났고요. 그 후에 이제 그 외에도 부수적인 개선을 보면은 이제 총열이라든가 그다음에 총 몸통 이런 것들 우리의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사실은 개선을 하고 개머리판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사격할 때 굉장히 용이하도록 이렇게 개선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조준경도 과거에는 이제 어떤 달빛을 활용한 미광 증폭 방식이었다면 이제 열상 조준경으로 해서 바꿔서 야간에도 훨씬 효과적으로 사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개선 효과가 있었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자면은 이제 앞에서 제가 K3 기관총이 K15로 바뀌는데 조금 만취지탄,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활용 점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산 차기 소총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대형 플랫폼에 관련해서는 뭐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 병사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장 만족할 수 있고 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 가능한 우리에 맞는 국산 차기 소총을 만든다면은 활용 점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사실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저는 용관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현역 시절 이제 장군님이셨잖아요. 그런데 나오고 나시면은 이제 연구원님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밖에서 얘기하는 군대 내 이야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무기 체계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군대 내에서 들을 때하고는 좀 다르게 느껴지시는 점이 좀 있으세요? K3 같은 경우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내부에서는 다들 얘기를 안 하시고 조용히 있는데 밖에서는 엄청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 K3 기관총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은 그 어떤 80년대에 개발되고 나서 90년대 초부터 이제 전력화되고 나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항들을 군 내부에서도 사실은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다 집결시켜서 또 사격도 해보고 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떤
그 윤활유라든가 아니면 부품이라든가 이런 걸 또 바꿔서 개선해서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제가 이 K3 기관총의 문제에 수정 보완되는 과정을 쭉 히스토리를 봤습니다. 네. 봤더니 군 내에서도 그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뭐 2, 3년 간격 또는 5, 6년 간격으로 교범을 바꾼다든가 또 관리하는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관리 매뉴얼도 바꿔주고 부분적인 부품도 바꿔주고 심지어는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윤활유 교체 뭐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계속 이루어진 것을 기록을 통해서 다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소하게 이루어지는 개선이나 그런 것들을 밖에 설명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일일이 다 그런 사소한 일들까지 다 국민 여러분 뭐 이번에 K3 기관총이 이런 사소한 일이 있었으니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고 아직도 개선 안 된 것 같아. 뭐 개선됐다는 연락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 군에서는 뭐 노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걸 느낄 수는 있는데 그러나 군에서도 사실은 그 무기의 신뢰도 문제는 항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수정 보완해 왔다. 그건 제가 보증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우리 군인 여러분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기관총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6.8mm로 소총과 기관총을 이제 합쳐서 그냥 탄을 일원화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이전엔 없었냐?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네. 예, M60 시대 때 M14에 쓰는 소총탄과 M60에 쓰는 7.62mm 나토탄이 같았죠. 네. 그래서 그게 성공을 했느냐? 아닙니다. M14 소총이 도태가 되고 5.56mm 탄을 쓰는 소총이 지급이 됐죠. 즉, 범용성이 있으면 굉장히 큰 이점이 돼요. 특히 보급적인 측면에서는 소총수와 기관총수가 같은 탄을 쓰면 정말 큰 이점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할 게 범용성이 좋다는 뜻은 어떠한 특수성은 좀 모자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는 6.8mm 미군의 시도가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미군의 움직임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험상 역사적으로 보면 안 바꾸면 나 너희랑 같이 싸움 못 하는데 라고 협박한 적은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이거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맹국까지만.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범용성이에요. 왜냐하면 네. 동맹국가가 같은 탄을 이용해야지 전쟁 때 내가 탄이 떨어지면 네. 꼬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죠. 예. 좋게 수습하시려는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기관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관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 생각나는 문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네. 예. 1890년대 아프리카에서 기관총을 가지고 아프리카 원주민 부족들에 대해서 대량 어떤 그 살상 효과를 눈으로 확인한 유럽인들이 그 20년 후에 있을 1차 세계대전에서 같이 기관총을 사용했을 때 대량 살상과 그런 전쟁의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것은 결국 인간이 결국은 객관적으로 냉철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교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 전쟁에 대해서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본능을 극복하고 보고 싶은 것뿐만 아니고 봐야 될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것이 바로 통찰력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르기 위한 유일한 길은 전쟁과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누리호 발사를 성공하면서 수치상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7위의 우주력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고요. 그리고 우주전력은 앞으로 전장을 바꿀 게임 체인저예요.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결국은 보병이 그들의 손에 어떤 무기가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전황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빛나는 눈에 보이는 무기도 중요하지만 보병 한 명 한 명의 손에 들리는 그런 무기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병사들의 손에 어떤 화기가 들려 있으며 우리가
1차 세계대전 때 맥심을 처음 받았던 장군들처럼 구태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전쟁터에서 깃발은 보병이 꽂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탱크와 전투기 같이 크고 강력한 무기 외에도 일선 보병이 사용하는 이 기관총도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뭐 방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희 K9 많이 수출했다. 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이 자주국방을 지켜주고 있는 무기들이 해외에서도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탄 얘기가 많이 나와서는데요. 우리나라는 탄 수출도 많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롭고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